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인수입니다. 네, 오늘은 양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이런 호재가 또 숨어 있었네요.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 어떤 걸까요? 예, 양일간 이제 지수가 반격을 1차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한국 대표 수출업 종들이죠. 이쪽에 좀 모멘텀이 부여가 된 쪽이죠. 지금 삼성그룹주랑 일단 오늘 현대차도 재료가 좀 나왔습니다.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인덱스가 2480 라인까지는 왔고요. 일단은 뭐 하나하나 제가 저 의견을 풀어요. 드리겠는데 최근에 제가 한 달 내도록 강조하는 그 주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.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은 거기에 적응한 자가 이깁니다. 그리고 뭐 지금 과거 주식 기억은 아시죠? 정부에 맞서지 마라. 더군다나 슈퍼파워 새로운 정부에 맞서가지고는 답이 없어요.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구간을 타개하고 수익이 날 거예요. 근데 그 안에서 기존에 지난 3, 4년간 가졌던 생각에서 사로잡혀가 못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수예요. 자기 생각은 옳고 안 바꾸려고 해요, 사람들은 원래. 이런 사람들은 단기는 조금 행복할 수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.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.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자사주 매수에 뭐 앞으로 3조 원에 걸친 그 소각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견조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제로입니다. 저는 반가운 제로죠. 지수도 반응을 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낙폭 가대주가 갔는데 단 제가 실전에서 제가 금요일 개장하자마자 뭐 조금 제가 상황이 파악되가 매수 타점을 잡았고 오늘 제가 한번 줬다가 다시 기다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.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은 1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장기간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정 시 하방 등직을 확보하는 거지 그것으로 랠리의 시작점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. 다시 매물 소화가 압박을 할 때 그때 잘 보십시오. 네, 오늘은 또 10조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달에 제가 삼성생명도 이야기 들었죠. 삼성전자 보유한 지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앞두고 요거 이제 매각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, 지금 소스가 잡힌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될 것 같습니다. 단 그 뭐 발표를 언제 하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.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자를 이제 찍어 누르는 작업들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저게 부양 효과가 나온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삼성 물산도 동시에 반응하죠? 나중에 아마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한다면 물산이 할 것 같은데, 물산이 대규모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? 이거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70% 가지고 있죠? 네, 그거와 연계된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일단 삼성그룹주들이 반응을 하면서 주가 이제 관리 재고 차원에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.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남아있는 뭐 지금 가버넌스 효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실 부분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오늘 그 현대차도 실은 재료가 나온 거예요. 제가 좀 너무 많이 빠졌고 실은. 네, 반발은 붙는데 삼성이고 현대차 그룹이고 이번에 그 미국 대선 때 제가 조금 줄을 좀 잘못 쓴 것으로 내가 파악됐다. 약이나 아마 저녁 방송에서 한번 해드렸습니다. 그거. 이제 뭐 오픈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뭐 그렇구나 알고 계시고 이번에 그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 대북 특사로 주로 왔던 성김이라는 사람이죠.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. 미국 사람이에요. 네, 지금 한국 피줄일 뿐이고 이분이 이제 그 고문으로 앉힌다 이 말은 뭐냐 트럼프 정부에 줄서 이제 뭐 로비 좀 하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기업도 지금 잘못된 정책을 고쳐가면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쓰죠.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그렇게 한창 노력 중이거든요. 투자 전략 여러분들 투자도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. 네,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. 근데 지금 뭐 반등이 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정부는 지금 여기에서 만일에 추가 조정 압박이 나오면은 제가 증시 안정 기금이라고 재난 기금을 발동할
의중이 있는 거로 좀 파악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. 또 한번 뭐 2,400을 예, 받는 다음에 위협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은 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그것은 조금 뭐 보도가 너무 좀 호도된 내용은 맞는데 근데 2차 전지 보는 시각은 완전 폐지는 제가 아니지만은 그건 알고 계세요. 예, 그건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. 보조금의 조정은 있을 거고 강제법이 조금 뭐 2032년, 33년 넘어가지고 뭐 생산 의무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 강제법 조항은 사라질 가능성이겠습니다. 조정은 합니다. 뭐, 아, 그 토대는 살아있대. 보조금의 규모는 주겠죠?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바이든 시절 지난 4년간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좀 약해진다는 거는 맞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완전 폐지로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. 일단은 제가 일단 반등을 이때 완전한 반등이지 않을까 제한된 강성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봐야 되겠고. 바이오 업종도 오늘 좀 필요한 뭐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큰 날이죠. 네, 변동이 크고 지금 A그룹도 좀 빠졌습니다만 BC그룹은 지금 뭐 당기는 낙폭이 컸죠. 네, 로버트 F.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네, 이번에 뭐 트럼프 라인에 들어와 있는데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에 임명된다. 그래서 이제 왜 빠졌냐면 이유도 아셔야 돼요. 지금 지난 코로나 때 이거 지금 부정들이 좀 제법 많이 있었던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요거 파헤치겠다. 네, 아마 이제 화이자 백신과 백신 관련한 그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지난 정부도 우리도 화이자 백신 제일 비싼 거 맞았죠? 국내 백신 놔두고 네, 이런 것들 부조리를 밝힌다 이런 이야기에 실은 백신 관련주가 급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는 요 비만 치료제 있죠? 지방 관련되는 핵기업들 있죠? 요것도 뭐 좀 뭐 손을 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. 그래서 그들이 급락하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군들이 심리가 위축되었고,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고금리 그 인하의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다 보니까 이런 하락이 있었죠. 하여튼 바이오도 당기는 뭐 금리나 동력 상실, RFK 주니어에 대한 또 변수 이런 것 때문에 반응합니다. 근데 그러고는 뭐 반응하고 하락은 나오는데 나중에 또 재정립의 시간은 종목별로 찾아오지 않겠나 싶습니다. 단기 하락은 불가피하죠.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신용거래하는 거 이건 지금 안 된다죠. 정리를 하는 게 좋다 했는데 그건 아주 잘, 만일 그날 정리했으면 아주 잘한 거죠. 네,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. 근데 지금 오늘 뭐 조선방산주 선도그룹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. 네, 빠지는데 그럼 위기인가 기인가 주가가 증명해 주겠죠. 네, 아나그룹의 뭐 주가들. 지금 이거는 너무 안 빠지는 게 다를 정도죠. 이렇게 가나 시스템 큰 랠리가 있었는데 뭐 60, 70%짜리 랠리 다음에 뭐 수렴만 하고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만화그룹 주들, 조선방산 메카들은 여전히 뭐 저 관심을 가지시라. 특히 조정 압박심만 관심 가지십시오. 네, HD현대중공업은 하나보단 적게 갔죠. 하나오션보다는. 그래서 오늘도 추가 약기네요. 자세히 보면 조선주는 그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은 순수 조선업을 하더라도 손실이 안 났습니다. 지켜주고 있잖아요, 자산을. 근데 다른 그 일반 기존의 우리 고정관념의 수출 대표주들은 다들 큰 로스를 내고 반등하는 것 뿐입니다. 네, 이렇게 봐야 되겠고. 그 우주항공시 오늘 저녁에 발사가 있습니다. 네, 발사가 있는데 지금 아마 뭐 결과물은 뉴스들이 뭐 빠르면 저녁에 나오겠죠, 오나. 네, 지금 뭐 잠깐 언급드렸을 때요. 캔코아에로서 보내버리죠. 네, 이런 흐름이 있고. 대형주, 우주, 그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. 네, 받고 있는 과정이죠. 네, 많이 올라갈 때는 좀 빠지고 깊은 반락을 보였던 주가들이 오늘 강세 반응이 있었다는 거. 이에 오늘 루닛이 좀 뭐 괜찮은 재료가 나왔어요. 그건 기술력은 인정받았던 재료고. 그 다음에 그 테슬라 모멘텀은 제가 6G, 스페이스X랑 그 완전 자율주행과 로봇이죠. 딱 그 섹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. 네, 여기까지 오늘 뭐 주요 시장의 특징을 언급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요목 주목 알려주셨어요. 삼성그룹은 왜 이런지, 그리고 현대차그룹 관련해서 이제 성김, 예전에 우리는 특사라는 그 지위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CEO로 임명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재료라든지 2차전지, 바이오, 뭐 우주항공, 조선, 방산까지 쭉 봐주셨는데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정책에만 써지 말자. 이 트럼프 2.0 우리가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현상을 그대로 수능을 하면서 보자라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좀 해주시는데 그러면 집중팀 어떤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? 네, 오늘 저녁에 이제 스페이스X 6차 발사가 이제 뭐 결과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되겠죠.
거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. 뭐 성공하면 내일 뭐 강세도 나올 수 있고, 만일에 뭐 실패하거나 안 좋게 나오면은 급락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아마 트럼프부터 JD 벤서 시절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수십 차례 발사 광경을 목격할 거예요. 그래서 이번 발사가 만일에 혹시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거는 빠지면 저점에서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. 쪽색자들은. 네. 그래서, 그냥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터넷 망의 구축이라고 내가 보거든요. 이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, 제가 뭐 하나그룹도 힌트를 내드렸고, 삼성그룹도 힌트를 드렸는데 기다린 자들이 다 이기는 거고, 싸게 사신 분들이 덤벼가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. 삼성그룹도. 요 말씀드리겠고, 바이오도 기존 전략에서는 한치 오차는 없습니다. 다만 지금 단기는 조금 바이오 약화 구간이기 때문에, 그럴 때 이제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낭패를 당하죠.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.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도 잘 발휘했습니다. 실은 뭐 제가 미국 주식 팔란티어 주식을 최근에 저녁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, 금요일날 미국 급락할 때 팔란티어는 11% 급등해요. AI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된다. 트럼프 측에도 성장주 축이 있는데 그 축을 잘 계산해야 돼요. 힌트는 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다 줬어요. 그걸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? 시세로 접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. 이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장이 하락할 때도 그리고 반등기에도 이 전략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. 기존에 좀 중점적으로 봤던 섹터들 그대로 또 관심 가지시면서 트럼프, 머스크라는 키워드는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겠네요.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선택과 집중 전략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.